자, 다음 식에 f(x)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4래요. 이 말이 f1이 4란 얘기고, 몫을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. 이 말을, 자, f(x)는 x 빼기 1로 나누니까 몫이 qx고 나머지는 4라고 하잖아. 4. 근데 여기서 qx를 뭐로?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. 몫은 q'라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래요. 이럴 때 fx를 뭐로 나눈 나머지? x 빼기 1,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잖아요. 잘 보면 x 빼기 1이 여기 있고 q 자리에 x 더하기 2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그냥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이거를 쓰는 것보다가. 자, 대입을 하면 x 마이너스 1의 갈로 x 더하기 2 q 프라임 x 더하기 마이너스 1, 맞나? 더하기 4. 자,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x 빼기 1, x 더하기 2, q 다시 x 더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? x 마이너스 1 더하기 4잖아요. 그러면 x 빼기 1, x 더하기 2니까 이게 2차잖아요. 몫이 q냐? 여기 나머지가 1차 2하면 나머지가 되는 거 맞죠? 그럼 요거 정리한 게 마이너스 x 더하기 5잖아.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예요. 일단 나머지 정리로 f1은 4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, 몫을 또 나눠야 되니까 저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가볍다.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뭐야 나머지 정리를 쓰든가인데 이게 최선입니다.